안녕하세요, 혜정입니다.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예! 엘비스 여러분들 계획은 세우셨나요? 2022년에는 엘비스에게 더 많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엘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, 설현입니다.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와,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새로운 도전이었던 눈이 부시게와 다양한 활동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응원에 힘입어서 올해는 더 많은 작품과 활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예정이니까요. 우리 더 자주 만납시다.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은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현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엘비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찬미입니다. 드디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1년에는 제 첫 영화도 개봉하고 또 유튜브 찬미찬미에도 새로 시작해서 저에겐 되게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. 2022년도 엘비스랑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엘비스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들 모두 2022년 원하는 거, 소망하는 거 다 잘 이루어지시길 찬미가 기도하겠습니다.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